안녕하십니까. 공주에서 쌈채소, 샐러드 채소 농사 짓고 있는 쌈박스 농장 대표 이충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채소를 또는 이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이제 수경 재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분무경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물 뿌리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재배하고 있다. 일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요거 간이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리고 한번 제작해서 정말 집에서도 잘 기를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서 잘 자라는지 그 전 과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파이프 팜이라고 해서 PVC 파이프를 연결해서 거기다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식물을 배치시켜서 이제 뿌리가 비료가 혼합되어 있는 양에게 직접 닿게 해서 흘려주면서 재배하는 그 흘림식 재배 방법들을 이제 많이 소개하고 하는데 이 분무경이라는 거는 이제 펌프의 압력으로 노즐을 통해서 물이 분사되는 방식으로 이제 식물에게 물과 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지만 약간의 추가적인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 흘림식으로 하는 파이프 팜을 쓰지 뭐 굳이 분무경을 사용하느냐.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분무경을 했을 때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더 다양한 식물들 뿌리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자랄 수 없는 그런 식물들도 재배해 볼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추 종류를 한번 심어서 자라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뭐 초화류, 꽃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브류 요즘 또 인기 있는 뭐 새싹쌈 재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새싹쌈도 요 분무경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또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이프팜 대비해서 품목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과 비료가 혼합된 양액이 담겨져야 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빙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이제 보통 짐을 넣어놓거나 옷가지를 정리하거나 할 때 많이 쓰시는 리빙박스를 준비를 했는데 혹여나 이런 리빙박스의 작은 형태로 재배하는 것보다 베란다를 활용해서 넓게 크게 재배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재를 이용해서 물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하시면 손쉬운 자재로도 돈 많이 안 들이고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구하기 쉬운 것들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구하기 쉬운 벽돌이라거나 아니면 블록 벽돌과 블록은 이제 밑에서부터 쌓아서 입체적인 공간을 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 안에다가 좀 두꺼운 비닐을 준비하셔서 벽돌 안쪽 또는 블록 안쪽에다가 비닐로 막아서 물이 새지 않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펌프를 놓고 재배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벽돌도 좀 비싸다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PVC 파이프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하우스 제작할 때 쓰는 하우스 파이프 같은 걸 D자 모양으로 구부려 가지고 그 파이프들을 연결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비닐을 넣고 클립을 끼워서 비닐을 고정한 다음에 그 안에 펌프를 넣고서 이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좀 쓰셔 가지고 이런 가둬진 그런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작은 리빙박스가 아니어도 좀 더 크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중에 보면 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이영애 씨가 나와서 식물 재배하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 광고도 했었고 요즘 또 최첨단의 그 LG에서 나오는 뭐 티움이라는 제품인가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중반대 막 이렇게 나오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수경 재배 기법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재배하게 하는 방식이고 오늘 설명드릴 방식은 인공적인 광이라던가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이런 기능은 없는 채로 베란다 같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공간에서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조금만 장치를 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양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뭐 수족관에 쓰는 히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집어 넣으시고 또 위에 공간도 철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투명한 비닐로 철사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비닐을 덮으신 다음 거기다가 조그만 미니 팬 하나 달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빼내거나 그렇게 해서 온도를 조절하게 해주면은 가정에서도 150만 원짜리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식물 재배기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LED 등 구하셔서 달아놓으시게 되면 간단하게 똑같은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을 쉽게 구현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이디어 조금만 더 플러스 하셔서 일반적인 그 공간에서 온습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컨트롤 박스라든가, 아니면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그래서 온도 두 가지를 세팅을 해갖고 몇 도 이상이 되면 식히고 몇 도 이하가 되면 가온하고, 그렇게 온오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온을 하고 싶다 할 경우 안에다가 히터 하나를 설치하시고 히터 플러그를 꽂아놓고, 이거를 식히고 싶다 할 때는 쿨러를 넣으셔도 되지만 그런 장치가 힘들 경우 더워진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팬 하나에다가 꽂아놓으시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일정한 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 유지하면서 재배가 굉장히 용이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은 길었고 이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물이 공급되면서 어느 정도 압력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류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PVC 파이프거든요. 예, PVC 파이프를 준비하시고, 뭐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소켓들 준비하시고요. 또 맨 마지막에 파이프를 마감해서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엔드캡. 요번에 준비한 제품은 그 투명한 엔드캡이 있는데 파이프 끝에 예, 꽂아놓게 되면 이 파이프에서 더 이상 물이 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엔드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노즐이 필요한데요. 노즐은 시중에 뭐 다양한 제품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노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제작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이긴 한데 시중에 농자재 판매하는 사이트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니 스프링쿨러 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그 분사할 수 있는 노즐들을 판매하거든요. 요런 제품 아니고서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은 뭐 요런 종류의 미니 스프링쿨러, 물이 미세하게 분사될 수 있게 해주는 요런 노즐 제품, 개당 가격이 뭐 2-3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요 노즐 제품은 구성이 밑에 나사식으로 돼 있어서 구멍을 뚫은 파이프에다가 돌려서 꽂을 수 있는 요런 나비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버터플라이가 있고 버터플라이에 꽂을 수 있는 노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걸 한 세트로 구입을 하셔서 파이프에다가 박아서 쓰시면 미세하게 물이 압력에 의해서 분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만들 리빙박스의 규격이 한 60c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 노즐 하나가 이제 분사되는 각도와 간격, 대체적으로 노즐들 보면 일반적인 노즐은 약 분사각이 중심에서 양쪽으로 120도 각도로 벌어져서 분사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20도로 분사가 될 때 식물뿌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60cm 맞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그래서 지금 60cm라는 거리면은 노즐 하나로는 커버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두 개를 설치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물과 저쪽에서 나오는 물이 가운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교차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펌프가 되겠죠. 펌프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큰 펌프를 사용하기도 힘들고, 리빙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펌프들을 보면은 수족관용으로 나오는 요런 요런 종류의 미니 펌프들, 작은 펌프들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게 되면 밀어주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노즐에서 물이 골고루 이렇게 분사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28W의 제품인데 예, 뭐 그거 준하거나 아니면 노즐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게 좀 더 용량이 큰 그런 펌프들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규격에 맞춰서 파이프를 절단하고 이미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어 놨는데, 여기 사용되는 공구 자재 같은 경우는 파이프 절단하실 때 뭐 집에 절단기가 있거나 그러시면은 뭐 좋겠지만 없는 경우 이렇게 작은 실톱 있죠? 예, 철물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실톱 이용해서 파이프 절단하시면은 뭐 여성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톱 준비하시고, 요즘 뭐 집에 핸드 드릴 정도는, 조그만 드릴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공구 이용하셔서 드릴로 구멍 뚫어주시면 되는데, 시중에 나오는 요런 버터플라이 제품들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면 요 지름이 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5mm 정도로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예, 나사로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은 물 새지 않고 예, 잘 연결이 되고 노즐에서도 물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분무경 같은 경우는 식물 뿌려다 물을 항상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요런 24시간 해바라기 타이머 이용하셔가지고 요런 제품들 보면 대체적으로 10분 간격으로 타이머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금 하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를 올리고 내려놓고 올리고 하셔서 10분 돌고 10분 쉬고 10분 돌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시면은 무난하게 식물 뿌리가 잘 물과 양액을 받아 먹고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따로 제품은 준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어차피 맹물로만 기르는 게 아니라 식물이 필요로 하는 비료들을 물에 타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경재배로 하는 농가들은 그런 양액이 쉽게 말해서는 진하게 타놓은 그런 비료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양액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일일이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중에 보시면은 수경재배를 손쉽게 할 수 있게 일반 개인들이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대유라는 회사에서 물풀이라는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뭐 한 병에 아마 500ml 정도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제품 A액, B액 두 통 구입하셔가지고 거기 나온 대로 물 희석 배수대로 물 넣고 거기 희석 배수대로 혼합해서 잘 섞어만 주시면은 상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저도 이제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사용해보고 했는데 잘 조성되어 있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냥 그런 대유에서 나오는 물풀이 제품 구입하셔서 수경재배하는 데 이용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채소들 기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PVC 파이프를 이제 연결하고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파이프는 본드로 결속을 시켜야 물이 새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파이프를 본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